처음 민 사람이 누군가도 밝혀야 되고, 누가 밀어도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 경찰이 국민들을 보호하러 가 있어야지.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라도 경찰 배치를 아주 철저히 했어야 하는 거잖아. 마약만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김에 뭐 장난기인지 진짜 조직적으로 그랬는지 범죄 조직인지 누군가가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. 생겼을 때를 미리 예측은 못해도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보낼 수 있게끔 경찰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, 그렇게 경찰을 많이 배치를 하면은 이번에 그 마약 수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를 사복 처리하고 안 했던 거잖아, 많이. 그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. 그 마약 수사를 한답시고 여러 가지가 꼬였어. 이거는 누군가가 아주 좀 많은 큰 계획을 좀 세웠던 것 같아. 음모론이라고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조사를 해야지. 위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 정부에서 단단히 준비를 해줬어야 된다. 그거를 안한 거는 정부 책임이다. 그거는 뭐 어디로도 빠질 수가 없어. 그런 범인이 나타나면 더 정부 책임이 커지는 거야.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정부가 자기 책임 아니라 할 수가 없어. 그런 일까지가 생기는 그런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 왜 미리 정부가 예견도 못하고 그렇게 허술하게 했는가? 그러면 더 큰일이 벌어질 거야.